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다얼류의 신제품입니다. 바로 104 프로 플렉스 모델인데요. 플렉스라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뭔가를 이렇게 지를 때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지 기존의 104 프로와 차이점 그리고 87 프로 LCD와의 차이점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렉스가 붙으면서 뭐가 달라졌냐? 흡음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타입에서 폼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호입니다. 기존의 87 프로 LCD 때도 이 바뀐 흡음재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다. 소리가 정돈된 느낌 그리고 더 타건감이 경쾌해졌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104 프로 플렉스도 그런 것 같아요. 소리의 깊이감이 조금 더 더해졌다. 저는 이제 음향을 하면서 알맹이가 있는 소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의 타건감도 알맹이가 생겼습니다. 한번 직접 들려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바뀐 스노우축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스노우축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자, 제가 스노우축을 가장 먼저 보여드린 이유,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흡음재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타건음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소음 리니어, 저소음 오크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건음이 작기 때문에 그 흡음재에 의한 변화를 느끼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스노우축은 이 리니어 타입 중에서도 타건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노우축만큼은 확실히 변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소리는 저소음 오크축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사무실에서 쓰시려는 분들에게는 저소음 오크축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소음 머스타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죠. 저는 손끝에서 이렇게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 간질간질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재밌는 키보드를 원한다고 하면 저소음 오크축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상은 총 4가지고 그 중에 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 축 강력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축은 저소음 머스타드 축이에요. 이번에 플렉스에 오면서는 저소음 머스타드 축의 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소리로 느껴질 때는 아무래도 저소음이다 보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손끝에 전달되는 이 폭신폭신함이 이 느낌은 오크축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타건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저소음 머스타드가 상당히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걸림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이 조금 쓰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약간 불편한 분들에게는 저소음 머스타드가 주는 이 편안한 타건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소음 오크나 저소음 머스타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쓴다고 하면 스노우축 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플렉스 모델은 세 가지 연결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돼요. 104 프로에 넘어오면서 사실은 가장 좋았던 지점이 이 다이얼이 있었다는 점. 기존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 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다얼류 좋다고 하던데 나는 텐키리스가 아닌 풀배열 키보드를 찾고 있었다. 근데 계속 고민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만듦새가 점점점 좋아지더니 타건감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소리를 내주고 있고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얼류 키보드 주변에 소개를 해드리고 단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리뷰해놓은 영상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87% LCD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 숫자 키가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사용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숫자 있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87%도 제일 처음에는 LCD가 없는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요 직전에 신제품으로 만들어졌죠. 그때 흡음재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 세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7% LCD 일단 스노우축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요 소리를 바로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비슷하지만 분명 87% LCD 쪽이 조금 더 고음 성향이에요. 바닥치는 그 소리가 조금 더 경쾌하고 찌르는 듯한 느낌처럼 들리는 게 87% LCD고 104% 플렉스 같은 경우는 살짝 고음이 깎여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울림통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내는 소리가 약간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87% LCD의 스노우축 소리가 조금 더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타거는 말고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딱 보기에 일단 넘버키가 있고 없고 차이도 있지만 이 LCD 창의 크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이 104% 플렉스 쪽에는 있고 87% LCD 쪽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기를 줄이면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의 책상이 넓고 넘버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104%를 가는 게 일단 맞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해요. 넘버키가 있다라는 건 뭐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만 없어서 아쉬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LCD 같은 경우의 장점은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에 놨을 때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쁩니다. 데스크테리어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대칭 구조에 좀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상을 꾸미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87%를 놨다가 쓰다 보면 넘버키가 필요해서 다시 104%를 놨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쁘기는 87% LCD가 더 예쁘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에도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87%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한 군데에 두고 넓은 책상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104% 플렉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스블루 컬러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한 맛은 있어요. 그런데 책상이 블랙 컬러로 꾸며져 있다. 아무래도 알루비얼 골드 컬러가 깔맞춤이 잘 되더라고요. 기계식 키보드를 산다라는 건 뭔가 미적인 부분 그리고 재미적인 요소에서 조금 더 만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옐로우 컬러와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처음에는 레트로 베이지나 아이스블루 쪽에 눈길이 많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루비얼 골드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다음은 레트로 베이지 컬러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경우에는 사실 가장 처음에 반했던 모델이에요. 딱 보자마자 옛날 향수도 생각이 나고 야 그래 키보드가 이런 색깔이었지 라고 하면서 이 컬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올류의 장점은 마우스하고도 깔맞춤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는데 레트로 베이지 같은 경우가 950G에 1K, 4K가 모두 존재해요. 다른 컬러는 1K하고 4K가 약간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레트로 베이지만 유일하게 1K, 4K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조금 더 넓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스모키 블루 컬러인데요. 아이스블루의 쨍함이 좀 부담스럽다. 나는 좀 눈에 띄기보다는 책상에 잘 어우러지는 컬러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이 스모키 블루 컬러도 상당히 매력적이니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104% 플렉스를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해 주셨는지와 함께 사용하고 싶은 컬러와 스위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인테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재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104% 플렉스 인테크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87% LCD와 함께 고민하시고 구매까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